양월군이 노후된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자원회수센터를 새로 짓습니다. 북면 문곡리에 들어선 두 시설 모두 16년 정도 지나 노후됨에 따라 소각장은 국비 등 112억 원, 자원회수센터는 34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새로 건설합니다. 소각장은 2,000제곱미터 규모로 하루 25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오는 2023년에 완공되고, 자원회수센터는 내년 말까지 하루 8톤씩 처리할 수 있게 지어집니다.